울진군은 설명절을 맞아 지난 5일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울진군 여성자원봉사회 회원 20명에 설맞이 사랑의 부식키트 나눔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맞이 사랑의 부식키트 나눔 봉사활동은 명절 주간 집중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관내 취약계층 150가구에 떡국떡과 만두, 계란 등 명절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회간을 명절 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고 지역의 여러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취약계층들의 이 미용 서비스, 주거청결 서비스, 재수용품 및 생필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진 Media Network Channel.